남편 제가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싫어. 또 이런 것도 나 놀리려고 그러지. 아니요. 또 있어 재밌는 거? 빨리 오세요. 오케이. 같이 가. 여기요. 우와! 이게 트리하우스. 네. 작년에 생긴 트리하우스는 하은이에게 최고의 놀이터인데요. 가족이 직접 만들어 매우 소중한 장소라네요. 와, 여기 뭐야? 여기 다 보이죠? 오, 오, 시원해. 와, 시원하다 하나. 와, 아버님 너무 좋다. 아, 시원하다 하나.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하겠다. 네. 정말 좋겠다, 하은이. 천국이야, 천국. 하은이 할아버지, 양파도 다 캤어요? 네, 다 캤어요. 아, 좀 캤으면 줘야지, 음식을 하지. 지금 이거 하느냐고 지금 제가 정신없어. 빨리 갈게요. 예예예. 예, 예. 아이고. 아, 잠깐 있어. 갔다 올게, 할아버지랑. 자, 가시죠, 아버님. 예. 앉아있어. 하은아, 아침부터 고생했어. 이제 서둘러 양파를 배달해 볼까요? 아이고, 많이 캤어요. 아이고. 우와, 우와, 많이 캤죠? 와, 많이 캔 것보다 이거, 와. 엄청 잘 됐어요, 농사가. 어휴, 고생하셨어, 이렇게 키우냐고. 근데, 아드님, 네. 식당 지금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아, 지금 35년 지났어요. 35년? 이 도로 되기 전부터 식당을 해서 현장 사람들 밥을 해줬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3대째 이어가는 90년도부터 90년. 아, 두 분이서만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 춘천에서 여기 이제 출퇴근하면서 하고 딸아이랑 우리 가족. 35년 전 도로를 만드는 인부들을 대상으로 식당을 시작했는데요.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 대부분이 진우 씨가 키운 것입니다. 식당 일은 가족들이 분담하고 있다는데요. 자기가 할 일은 알아서 척척 찾아서 한답니다. 오전에 밭 일을 끝내고 식당 서빙 일까지 한다는 진우 씨. 이렇게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운영하니 어느새 손님들에게 사랑받는 식당이 됐답니다. 35년 내공이 쌓인 손맛. 저도 먹어볼 기회가 생겼는데요. 어떤 음식이 나올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아이고, 밭에서 저기 애쓰셨죠? 예예. 예. 예, 이거 짜 좀 하고. 우와. 아, 여기 나물이에요. 나물이 지금 몇 종류예요, 지금? 12가지예요. 12가지? 우와. 알아. 좀 잡숴 보셔요, 표고. 예, 예. 와, 잘 먹겠습니다. 네, 좀 잡숴 봐. 우와, 고사리 자연산. 드디어 한 입 먹어봤는데. 부드럽죠? 녹아, 녹아, 입에서. 이거는 저기 서리태 콩. 까맣죠? 까만 콩으로 해갖고 좀 잡숴 봐. 서리태로 만든 두부라니 이건 꼭 먹어봐야겠더라고요. 우와, 너무 담백해. 그럼 두 분 다 여기 강원도와 고향이신 거예요? 아니, 지금 강원도인데 이 친구는 여기 홍천. 홍천읍이고 나는 여기고. 우리 작은 집들이 다 서울로 이사 가시면서 전 서울로 일찍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따가 친구 결혼식 때문에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친구 결혼식 때문에 왔어요. 들러리로 이제 왔다가 들러리로 온 나를 보고 이 양반이 반했으니까 그러겠죠. 아, 그때 처음 만나신 거예요? 그렇죠. 예식장에서. 우와. 그 들러리로 오신 분 잠깐 봤는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반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이 친구가 은연히 많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